자, 7월 첫 번째 몸으로는 자, 앞서 만나본 두산, 롯데와 더불어 이제 정구단이 주목할 2024 KBO 신인 드래프트 관련 소식을 준비했다고요? 네. 사실 뭐 이전에 몇 차례 네. 1라운드 혹은 2라운드에 지명될 투수들 야수들에 대해서 제가 전달 드렸는데 뭐 많이 있습니다. 좋은 투수들 조대영, 김태견, 뭐 육성엽, 손영기, 조동우, 김희건 뭐 쭉 있는데 이 선수도 이름에 리스트에 넣었어요.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특히 올해는. 맞아요. 그래서 언급이 좀 많이 안 됐었죠. 그렇습니다. 네. 육청명 선수 강릉고에 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2학년까지는 완전 탑 클래스 였는데 약간 팔꿈치 치료가 필요해서 그동안 등판을 못하다가 어제 후반기 정식 경기에 이제 등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카우트들은 이 육청명 선수가 1라운드의 판도를 결정할 그런 다크호스다라고 보고 있고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제구력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또 무무로 시간에 윤용철 선수 얘기하면서 제구력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아마추어 선수 수준이 아니다 했는데 맞아요. 작년 윤용철 선수 3학년이었고 육청명 선수 2학년이었는데 뭐 이닝이 물론 윤용철 선수가 많긴 하지만 4사구 개수가 더 육청명 선수가 적었습니다. 아니 9이닝당 한 개가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무리 뭐 아마추어 리그의 스탯이 좀 신빙성이 적고 경기 보면 뭐 스트라이크 존도 크다고 해도 좀 넓다고 이렇게 적은 볼넷은 정말 드물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제 제구가 잘 안 잡히는 저도 이제 고등학생들하고 많이 해보니까 사실 제구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저런 기록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윤영철 선수보다 단순 비교했을 때 볼넷이 더 적으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 좋은 윤영철 선수보다.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선수고 뭐 사실상 2학년 때도 뭐 고등학교 자신의 팀을 이끌었던 투수니까 지금 뭐 앞으로 청룡기도 그렇고 육청명 선수에 대한 기대 그리고 관심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이 선수가 어떤 퍼포먼스를 앞으로 보여주냐에 따라서 1라운드 투수들의 이런 판도 평가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육청명 선수가 어떤 선수로 보고 있냐 프로 스카우트들께 또 물어봤는데요. 현장 평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현장 평가는 역시 이 제구에 대한 평가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추어 스탯이 아주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볼넷이 이렇게 적은 거는 맞아요. 분명 눈여겨봐야 된다. 특별해요. 네, 그만큼 루키에즈 된다는 뜻이라고 하고 150 내외로 던지는 투수를 보면은 당연히 삼진도 많은데 볼넷도 많다고 해요. 근데 6,000명 같이 이렇게 볼넷이 적은 거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고 또 다른 구단 스카우트는 이제 던지는 모습을 보면은 운영하는 모습이 정말 좋다고 해요. 네, 운영하는 모습 자체가 좀 특출난 부분이 있다. 그리고 145 이상 던지는 투수고 그래서 지금 아마 모든 스카우트들이 육청명 선수의 일거수일투석을 볼 테고 이 선수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제 1라운드 판도가 결정이 될 텐데 육청명 선수가 최근에 이제 던지기 시작했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회복이 얼마나 잘 됐냐 이 부분일 텐데 아주 잘 됐다고 합니다. 어제 경기 또 강릉고 최재호 감독님 전화해가지고 물어봤는데 구속도 벌써 44, 45로 회복하고 있고 어제 경기 모습 보니까 감각도 90% 이상 올라간 것 같다라고 해서 일단 이 선수가 왜 이렇게 그런 볼넷 적냐고 물어봤는데 일단 자신감이 굉장히 있고 기본적으로 이 피칭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좋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끌어갈 줄 아는 투수이기 때문에 아마도 최재호 감독 또한 청룡기 그리고 대통령배 하면서 점점 더 좋아질 거다. 긍정적인 또 전망을 했습니다. 육청명 선수 사실은 제가 조금 또 인연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이에요? 그 육청명 선수의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가 제 한 25년 된 팬이에요. 대학교 때부터 사실 LG를 너무 사랑하시는 팬이고 야구를 너무 좋아하시는 이제 그런 지인인데 그 항상 이제 좀 조카 자랑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클 줄은 몰랐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정말 이제 뭐 현재까지는 아주 잘 커주고 있고 잘 자라주고 있는 것 같아서 괜히 그냥 제 아들 같네요. 사실 이게 지금 황금사자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기대가 많았던 투수들이 안 좋았어요. 맞아요. 네, 장영수 선수는 등판을 안 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선수들이 황금사자기에서 치고 올라가겠지 했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혼전인 상황인데 결국엔 청룡기 대통령배까지 봐야 되고요. 그래서 또 육청명 선수가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현재 지금 마상고 용마고등학교 장현석 그다음에 장충고의 황준서
이렇게 이제 투톱은 좀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장현석 선수가 미국을 진출한다면 한다면 그럼 이제 2순위부터 정말 혼전인데 사실 혼전. 얼마 전에 네. 제가 두산 경기를 이제 취재를 갔다가 이제 중계를 갔다가 이승엽 감독이 바로 저한테 네. 장현석이 좀 미국 가나 이러더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왜 궁금하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장현석이 미국을 가게 되면 그럼 이제 황준서가 1번으로 거의 순위로 두산이 네. 2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누굴 뽑아야 되나 이제 좀 머리가 아파진다 약간 이런 얘기였던 것 같더라고요. 벌써부터 고민을 하고 계시네.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은 하나 빼고 나머지 9개 구단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하나는 굉장히 편하죠. 예. 네. 하나는 뭐 당연히 장현석이 오면 좋지만 황준서가 되더라도 좀 왼손 투수가 좀 왼손 투수 유망주 좀 부족하기 때문에 황준서도 나쁘지 않다 이런 네네.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부터가 시작이고 아마도 이제 청룡기에 이제 장현석 선수가 나올 거예요. 13일 날 그 마선 용모 경기 13일이요. 예, 나올 텐데 아마 그 경기는 KBO 리그 19단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 구단 스카우트들도 집결할 것 같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육청명 선수도 봐야 되고 그리고 좀 주춤했던 황금사자기에서 네. 지금 1라운드에서 거론되는 유망주 선수들 네, 이제부터 또 다시 시작이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청룡기 그리고 대통령배까지 네. 보고 9월 15일 날 드래프트에서 순번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거기 스카우트 분들 굉장히 많이 오시겠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이게 아마 6,000명 선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네. 장현석 선수가 굉장히 또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계 이마트베에서는 너무 완벽했어요. 근데 그 투구를 또 하면은 장현석 선수는 또 아마 메이저리그도 아마 그렇죠. 접근할지 몰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카우트들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야수 자원도 은근 또 황금사자기 전반기까지 보면은 야수들이 좀 치고 올라오긴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모두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1라운드는 전원 투수다라고 네. 하고 있지만 더 봐야 된다라는 게 중론이고 대통령배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팀끼리 많이 붙습니다. 예, 지역 예선에서 네. 3순위 안에 들어간 선수들이 팀들이 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투수, 좋은 타자들이 붙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더 변별력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대통령배까지도 네. 충분히 스카우팅 리포트를 작성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뭐 아직 혼전이긴 한데 전 6,000명 선수가 네. 그 좀 이득이 있잖아요. 전반기를 어쨌든 좀 관리받고 쉬고 그렇죠,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쏟아붓는다. 이런 네. 게 가능하기 때문에 네. 네, 사실 뭐 조대현 6,000명 굉장히 좋은 평가 받았지만 네. 그 이번에 윤영철 선수가 유일하게 신인 투수 중에 로테이션을 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구위도 중요하지만 운영 재구도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요소거든요. 윤영철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6,000명도 괜찮다? 싶으면은 떡상 그런 말 있잖아요. 네.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네. 네. 이름이 딱 꽂힙니다. 육청명 선수. 네. 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신인 드래프트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9월 14일이 2024 네. 신인 드래프트인데 이 신청 마감은 8월 15일까지입니다. 맞아요. 네. 저희가 이 무모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신인 드래프트에 관한 이야기들을 업데이트를 해서 네. 윤세호 기자가 또 전해주기로 했으니까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윤세호 기자의 무모로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